주한미군이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저균 실험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늦장 대응이 논란입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탄저균 사태 이후 주한미군은 이번이 첫 훈련이라고 해명했지만 재작년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불린 이 훈련은 우리나라 세 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그간 한국으로 전달된 탄저균 표본 숫자는 방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미 국방부가 사건 발생 후 5일이나 지나 우리나라에 통보한 건 역시 은폐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자가 추가로 3명이 발생해 환자 수가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3명 역시 2차 감염자인 탓에 전염력이 낮다던 정부 발표가 무색해졌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판단 미흡에 대해 사과하고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